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이입니다. 제가 면접 관련된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입사 테스트 관련해서 찍은 영상은 없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회사마다 유형은 전부 다르고 매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 때부터 단 한 번도 테스트 없이 회사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어요. 입사 테스트나 과제가 항상 있었고 회사 동료 추천으로 가더라도 매번 이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도 저희 학생들이 회사 테스트를 자주 보고 있고 이 과정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포폴 도용을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포폴이 괜찮아서 뽑았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면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든지 속도가 느리다면 일을 맡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를 내거나 시간 제한이 있는 테스트를 보게 해서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테스트나 과제의 성격을 보면 그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수학적인 능력이나 기획자에게 코딩 사고력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문학적인 감성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게임을 비즈니스로 대하고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회사도 있고요. 같은 기획 직군을 검증하는 것인데 회사마다 유형은 정말 다양하죠. 자, 그럼 테스트 유형을 알아봅시다. 테스트 유형 첫 번째, 해당 게임의 이해도입니다. 라이브 팀이라면 자사 게임의 경험을 묻는 테스트예요. 땡땡땡 게임의 최종 컨텐츠에서 본인이 가장 즐겼던 것 혹은 그 이유는, 수집형 RPG의 잘된 진화 시스템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해당 장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우리 게임의 이벤트 중에서 가장 재밌게 즐겼던 이벤트는 무엇이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밖에 특정 장르에서 잘된 BM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잘된 레벨 디자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테스트 유형 두 번째, 게임 산업과 관련 있는 상식 문제예요. 존경하는 게임 개발자가 있다면 고티상을 받은 게임 중에서 본인 취향이 아닌 것은? 이런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지원자가 산업을 제대로 알고 있고 주관이 뚜렷하고 얼마나 스마트한가를 검증하는 질문이에요. 게임의 재미란 무엇인지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테스트 세 번째 유형, 상식 문제입니다. 경제학이나 인문학, 그리고 판타지 세계관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세시대 무기 종류를 열거하고 다음 중에 양손 무기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는데 게임 업계에서 왜 이런 문제를 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모르면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소양을 검증한다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유형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작년부터 게임 회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제인데 저도 처음 보고 아주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에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 기획자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연 정답이 없어요. 현상은 동일하더라도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죠. 어떤 로우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문제를 내요. 언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몇 월 며칠인 것 같냐? 유저들의 다이아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상황이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다이아 소모에 좋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요즘 게임들을 얼마나 많이 해보고 이벤트 방식을 많이 접해봤는지 또는 유저 마인드인지 개발자 마인드인지를 검증해볼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사고 흐름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테스트 유형 다섯 번째, 실무 능력 검증 문제예요. 이건 기획 세부 파트별로 다양하겠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엔진의 용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엑셀 함수의 동작 과정을 묻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vlookup 함수의 단점은 무엇이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기획이라면 간단한 코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플로우 차트나 AI를 그려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전 과제 테이블이나 업적 테이블을 짜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레벨 디자이너라면 어떤 전제를 주고 볼펜으로 던전을 그려보라고 할 수도 있고
밸런스 디자이너라면 수학적 통계적인 문제와 함께 밸런스적인 실무 능력을 검증해 보려고 하겠죠. 지금까지 게임 기획자가 서류 통과 후에 겪게 될 첫 번째 허들, 입사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게임 회사에 들어가려면 서류 통과부터 해야 되겠죠. 서류 통과할 기획서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이 고민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서류 통과는 좀 해봤는데 테스트에서 매번 떨어진다, 이러면 상식이 좀 부족하다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최신 게임들을 많이 해보고 엑셀과 프로그래밍, 엔진 공부를 많이 해보셨다면 입사 테스트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제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만든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답안지 공유는 일일이 메일 보내기가 힘들어서 수강생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